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쑥쑥쑥쑥 아주 많이 자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예쁘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쁘게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예쁘게 헌금을 드려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를 고치셨어요. 에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죠?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파란 하늘, 푸른 나무, 예쁜 꽃, 동물들, 물고기들.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사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한 마을에 들르셨어요. 그런데 이 마을 밖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 나병은 몸에 아주 크고 흰 점들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를 이렇게 때리고 꼬집고 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는 병이에요. 아무도 이 병을 낫게 해주지 못해요. 의사 선생님도.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나병이 자기에게 옮길까봐 나병 환자들을 마을에서 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나병 때문에 몸도 많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많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들르셨을 때 나병 환자들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은 안 되니까 멀리 서서 소리쳤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나병을 치료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자신의 병을 제사장에게 보인 후 제사장이 다 나았다 말을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고 싶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몸을 보니까 몸에 있던 병이 모두 다 없어지고 나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와, 이제 드디어 보고 싶은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살고 수 있겠구나. 빨리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집으로 가야겠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신나게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 중 딱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가라.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몇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맞았어요. 10명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다고 말했죠? 맞았어요. 딱 한 명이에요.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도 나았고 죄에서 구원도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했죠? 맞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 그리고 지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나병 환자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선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하고 하나하면 십자가가 되고요. 둘하고 둘하면 안경이 되고요. 셋하고 셋하면 고양이 수염이 되고요. 넷하고 넷하면 문어발이 되고요. 다섯하고 다섯하면 기도손이 되지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